그래서 저는 오늘 첼시가 3대 1 정도로 이길 거라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3대 1 아니면 4대 1? 이 정도? 지금 분위기 보면 아스날이 이길 것 그렇네요. 같은데? 아스날이 계속 공격하네요! 뭐야! 들어갔어! 벌써 한 골. 이제 첼시가 세 골, 네골 넣어야 됩니다. 자, 전반 4분에 트로사르의 골이 터졌습니다. 1대 0 아스날. 뭐지? 뭐지? 아, 똑 뺏겼어. 이건 이런 너무 식으로 뺏기면 심하다. 안 자, 되지. 하베르츠. 실점 내줘. 요거는 막았는데. 근데 이게 뭐네요? 걷어내는 것도 왜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걷어내지? 첼시는? 아니, 첼시 지금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사카. 뭐? 뭐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사카도 뭐한 거죠? 지금 대체로 선수들이 약간씩 좀 첼시 선수들과 그리고 방금 사카 같은 킥도 정합 너무 부정확했습니다. 좀좀 쉬게 빼야 해줘야 될 되는데? 것 오, 같은데. 예, 이거는 골 나올 수 있었는데 안 걸렸어요. 예. 이사시 이게 걸렸으면 골인데 아쉽네요 첼시. 예. 간발의 차. 너무 아쉽다. 이사시 무릎 꿇고 있습니다. 싹 치고 다시 안쪽으로. 오, 자, 이거 사카 돌파됐어요. 자, 찍혔습니다. 사카 갑자기 너무 잘했어. 근데 마지막 슈팅이 걸렸습니다. 오, 사카 뭔가 미야스. 보여주겠어 하면서 막 달려 들어가는데. 오, 오, 나이스. 라이스. 오, 골인 줄. 와, 살짝 엄청난 끝나갔네. 중거리. 예. 그대로 갑니다. 하베르츠. 어유, 잘 막았다. 오, 자자자자 야, 이건 자, 잘 때리고 이거는 잘 막았네. 꺼내요. 네, 이거 잘 막았습니다. 하베르츠가 웬일로 저렇게 세게 때리지? 하베르츠는 센슈팅이 잘안 나오는데, 야, 이게 뭐야? 와, 또 자책골 나올 뻔. 디사시. 갑자기 패트리치 계속 선방하고 있습니다. 네. 연달아서 세 번. 자, 이거 디사시에 약간 자책골이 될 뻔했는데 패트로비치 네. 얼굴로 막았어요. 자, 갤러거 잘 넣어줬고 마두에케 뜹니다. 마두에케. 오, 자, 쿠프레야, 쿠프레야, 쿠프레야. 쿠프레야.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으로 그대로. 오, 살짝 벗어납니다. 엔소 페르난데스. 하. 오, 자, 끊어냈어요. 뺏겼습니다. 왼쪽으로 위험합니다. 오른쪽으로. 나이스. 라이스. 와. 막았습니다. 오, 페트로비치 3방. 사카 준비합니다. 아, 짧게 갔고요. 다시 내주고 뒤에서 그대로 슈팅. 이게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성공합니다. 벤 화이트 아, 진짜. 2대0 아스날.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어떻게든 버텨주긴 했는데, 네. 결국 뚫리네요. 오, 하베르츠 하베츠! 들어갑니다. 하베르츠까지 터지네요. 3대0 아스날. 카이 하베르츠. 야, 이거 56분에 벌써 세 골입니다, 아스날. 이러면 뭐 아스날은 좀 선수들 교체해야죠. 이제 세 골차까지 벌렸으면. 네. 자, 툭 찍어줬고. 오, 이거 놓쳤어요. 예. 토미야스가 토미야스가 놓치면서. 미끄러졌죠. 자. 중심을 제대로 못 잡았는데. 오른쪽으로. 잭슨, 이건 잭슨! 넣어야지. 역구불. 아니, 잭슨 뭐. 야, 어지간하면 우리 막내 PD가 저렇게 안 웃거든요. 막내 PD가 지금 미친 듯이 웃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거 아니, 이게 각도가 졌기 때문에 라야 골키퍼한테 막혔으면 이해가 가거든요, 에 그나마. 그치 예, 그거 아까 페트로비치, 예, 페트로비치형, 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 다시 사카 사카. 하베르츠 가벨츠. 그대로. 오, 뭐야? 골대 맞고 골. 우와, 하베르츠! 첼시 출신인데 4대 0, 아스날. 멀티골이네요. 네. 와우. 야, 이거 참사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대승의 기운이 온다고. 대승은. 첼시 대승이라고 아니, 했잖아. 근데, 첼시긴 했는데, 뭔가 오늘 골이 많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떤 팀이든. 스털링 들어오자마자. 땀도 안 나는데, 프리킥.
가자 가자. 아, 라야 정면. 왜냐면 벽만 넘긴다는데. 그냥 너무 정면인데요? 힘도 없는 그냥 벽만 넘기는 유효슈팅을 기록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네.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네네. 아직 흐름이 안 끊겨가지고 그냥 연계가 되고 있는 네. 건데 설마. 우와! 벤 화이트! 우와 이게 어떻게 그대로 빨려 들어가네요. 오세영 아스널! 거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 거죠. 아스널 선수도 여유 있으니까 아. 개인기도 부려가면서 그럼 또 그런 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포 이런 거. 사포요? 그랬다가는 이제 백테클 뒤집어 맞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은 아 그래요? 네이마르 바르셀로나에서 많이 다닌다. 맞아요. 보고 싶은데 사포 이런 거 브라질리언이 보여주는 사포. 아니 여유로우니까 제주선 보여줘. 좀 뭐라도 해봐. 다들 이쪽이야. 부모님 너무 화나셨어. 아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봐봐요 또 끌다 또 뺏겨 계속. 아니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두들겨 맞는 거면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니까. 맞아요. 거의 던진 거잖아요 이거는 경기를. 그쵸. 자 아스날이 첼시를 상대로 홈에서 5-0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주말에 이제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는 아스널인데 정말 여러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경기였습니다. 아스날 네. 입장에서는 5-0으로 승리하면서 분위기도 챙겼고 네? 그리고 교체 카드를 좀 일찍 가져갈 수 있으면 선수들의 체력도 안배해줄 수 있었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5-0 스코어가 되자마자 4명을 동시에 교체 아웃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긴 네. 했었죠. 예, 거기다가 어쨌건 뭐 아스날이 물론 경기 수가 더 많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리버풀 2위 리버풀의 승점 3점 차로 앞서가게 됐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맨시티하고는 4점 차까지 벌리는데 성공을 네. 했거든요. 물론 경기 수가 더 많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 경기 수는 고려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앞서 나간다는 거는 좋은 거죠. 예, 그러면서 그렇죠. 뒤에 쫓아오는 팀들한테 그래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다라는 네.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스코어가 5-0인데 사실 스코어 이상의 경기 내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예. 아스널이 계속 가져갔죠, 흐름을. 예, 그러니까 뭐 일단은 이 경기의 슈팅 숫자가 27-7이에요. 27-7이요? 예. 그러면은 거의 무슨 한 4배죠. 4배, 진짜 4배네요. 예. 와. 4배고요. 거기다가 이제 아스널이 전반전에만 슈팅을 13회를 가져갔는데 네.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 상대로 전반전 최다 슈팅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유효슈팅이 10-1이에요. 근데 그 첼시의 유효슈팅 하나도 스털링이 굉장히 허무한 프리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체 투입돼가지고 그거는 사실은 그냥 유효슈팅 때리기에 급급한 네. 그냥 수비벽을 넘겨서 골키퍼 정면으로 느리게 가는 네. 그런 거였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유효슈팅 연계는 말도 안 된다라는 식의 슈팅이었다라고 봐요. 유효슈팅 하나라도 만들자. 예. 슈팅. 네.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선방하지 않았더라면은 이 경기 더 많은 스코어가 날 수 있었던 경기였죠. 페트로비치 골키퍼만 끝까지 좀 열심히 막아줬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5-0 대승인데 이 네. 5-0 대승이 아스널이 첼시 상대로 뭐 그야 1992년 이제 설립된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최다 점수차 승리는 물론이고 네. 그걸 넘어서 공식 대회 전부 다 합쳐도 첼시 상대로 최다 점수차 승리라고 와. 합니다. 그럼 진짜 오늘 첼시는 사실 뭐 이게 런던 더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더비 매치인데도 이렇게 5-0 점수차가 난 거면 그것도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네. 엄청난 굴욕의 날인 거네요 오늘이. 첼시 입장에선 굴욕이고 와. 아스널 입장에서는 그쵸. 매우 예 기분 좋은 대승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단 아스날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요. 네.
어쨌건 간에 그 선수들의 텐션, 그니까 그 네. 에너지 레벨은 여전히 그렇게 아주 좋은 것 같진 않았어요. 네. 조금 지친 모습이 보이긴 네. 하더라고요. 하지만은 이제 트로사르라던가 파티 네. 같이 최근에 뭐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네. 그래도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선제골을 넣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웨데고르가 오늘 추신 모드였죠. 웨데고르는 점점 축구 실력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찔러주는 스루패스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갔습니다. 코스가. 사실 그러니까 아스날 선수들 특히 이제 사카 같은 선수가 네. 예전 같은 에너지 레벨이었으면은 네. 더 많은 골들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카 웨데고르가 정말 예술적으로 찔러주는 패스들이 있었을 때 좀 네. 반응이 늦으면서 그걸 네. 따라잡지 못하는 장면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그 폼이 한참 좋았을 때였으면은 그것도 또 이제 위협적인 상황들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베르츠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첼시 전 첼시 선수가 첼시 네. 상대로 처음으로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됐대요. 하베르츠가.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화이트드, 베나이트도 네,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었죠. 네. 물론 뭐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약간 크로스 올리려고 했던 게 밀려서 네. 골이 된 장면 같아 보이기는 했지만은 네. 예, 그러면서 이들이 조금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은 결과를 갖게 된, 안게 된 아스널이고요. 반면 이제 첼시는 정말 제가 중간에 안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경기력이 처참했습니다. 결과도 물론 그런데 경기력이 저는 사실 5대0보다 더 큰 점수차가 나도 이거는 할 말이 없는 경기였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 5대0 스코어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네. 첼시 선수들의 미스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패스 미스가 진짜 이게 약간 공격 쪽은 일단은 팔머의 부재가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팔머처럼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네. 다들 그냥 개인기만 부리다가 계속 네. 뺏기고 계속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갤러거는 계속 밀려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네. 잭슨 무드릭은 아예 보이지 않았죠. 무드릭은 그냥 안 보였어요. 없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BBC 그 저기 그가 네. 문자 중계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 39분경에 네. 무드릭을 라이브 텍스트에서 언급할 때마다 이 선수가 철자가 너무나도 특이해서 네. 바로 알 수 있는데 네. 오늘 밤 그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얘기한다. 이게 그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서 첼시의 미드필더 중에 몇 명이 실종되었다. 실종됐어요.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잭슨은 진짜 혼자 플레이만 했죠, 계속. 네. 거기다가 한 번 토미아스가 조금 밸런스 무너지면서 네. 실수로 약간 했죠. 예, 그러면서 득점 찬스를 내줬는데 잭슨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네. 허무한 슈팅. 예, 역금으로 때렸죠. 네. 거의 1m도 안 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엄청 가까운 데서 이건 넣어야지 했는데 너무 허무하게 역금으로 가는. 예,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뭐 라야 골키퍼 맞고 나갔으면은 네. 각도가 좁았고 라야가 잘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역금으니까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BBC에서 조금은 해설을 하고 있었던 전 레인저스 공격수이자 이제 감독이었던 맥코이스트는 네. 잭슨은 더 용감해야 한다. 아. 잭슨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손만 들고 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잖아요. 헤더해야 되는데 손 들고 용기 그러니까요, 맞아가지고 이거요. 이건 도대체 왜 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손 든 것도 이해가 안 가죠. 아, 진짜 첼시의 문제점이 너무 많은데 잭슨이 진짜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저는 더 큰 문제가 네. 그러니까 뭐 못해서 0대5로 지는 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게 0대3 정도 된 이후부터는 네. 첼시 선수들이 그냥 던져버린 것 같았어요. 네. 경기를 의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기고자 하는 그러니까 다 진짜 개인 플레이만 하고 네. 있었고 뭔가 그래도 기회가 나올 때도 네. 그냥 혼자서 플레이하고 스털링, 잭슨 이런 선수들 진짜 네. 혼자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 맞아요. 수비 쪽에서도 그냥 막 상대한테 그냥 계속 내줘요. 네. 의지가 안 보였어요. 네. 경기에 뛰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BBC 문자 중계에서도 네. 처음에는 포체티노를 비판하는 얘기들이 있다가 이건 포체티노가 문제가 아니다. 네. 선수들이 문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꼬맹이가 들고 있었던 유니폼 맞죠? 네. 예, 유니폼에다 그 그게, 예. 그게 종이에다가 예, 종이에다가 적었는데 우리는 당신들의 유니폼이 필요하지 않다. 네. 우리를 위해서 좀 뛰어달라. 예. 그게 딱 이제 첼시 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건 바라지 않는, 유니폼 이런 거 바라지 않는데 제발 우리를 위해서, 예. 당신들을 응원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경기를 좀 뛰어달라라는 요청이었는데 예.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아무리 대패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열심히 그쵸. 뛰고 한 골이라도 따라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5대0과 5대1은 또 다른데 자존심 문제잖아요. 네. 런던 더비잖아요. 그렇죠. 라이벌전인데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저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때 되니까 아 첼시 팬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응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던 꼬맹이는 네. 끝까지 남아있긴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조금 그걸로 얼굴을 가리는 네.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네. 이미 그 근처에 있는 첼시 팬들은 다 나갔죠, 다 나갔죠. 보니까 네. 그래서 텅텅 비어있었죠. 네. 예. 그래서 보면서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오은영 박사님을 불러와야 될 것 같다. 지금 첼시의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게 선수들의 정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기강도 많이 좀 해이해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페널티킥 가지고 싸우는 이슈들도 아, 그렇죠. 있었고 네. 예 그리고 지난 맨시티하고의 FA컵 준결승전에서도 네. 한 골 차이였거든요. 네. 한 골 차이인데 거기서 그 잭슨이 무리한 플레이하다가 뺏기고 뭐 이런 것들은 실력의 부재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득점 찬스 못 살리고 한 거는 그건 실력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네. 그 무드리게 프리킥 처리한 그런 것들은 경기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기대를 하려다가도 맥이 훅 풀리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첼시는 예. 아 그래서 보면서 진짜 예. 답답하고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같은 경기면은 첼시는 네. 지금 뭐 전술가던가 네. 어린 선수들 우쭈쭈 해주는 감독보다도 네. 약간 좀 콘테나 무리뉴나 이런 피어잡는. 조금 예, 좀 강하게 혼내고 엄격한 네. 그런 감독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맞아요. 그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로 정신 자세 자체가 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버진님이랑 중계하면서 부버진님이 화나는 모습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이 선수들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대0, 4대0까지는 아, 첼시 진짜 못할 말 이러면서 약간 맞아요. 그러면서 봤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니까 그 후부터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가 그쵸. 나와도 웃음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요. 네. 이거는 경기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축구 팬들에 대한 맞아요. 예의가 아닌 경기였기 때문에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첼시는 정말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줬고 아스널은 5대0 대승.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아스날과 토트넘이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북런던 더비이기도 하고 네? 동시에 4위 경쟁에 있어서 이제 챔피언스를 가려면 4위를 해야 돼요. 이게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5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서 4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이겨야 되는데 아스널을 만납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스널 입장에서도 1위 경쟁을 해야 될 땐 이 경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와, 이렇게 뒤가 없는 상태에서 두 팀이 만나는 거예요. 네. 아스널이 토트넘 원정 어떨까요? 오늘 경기로 봤을 때. 그러니까 확실히 아스널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은 네. 한창 좋았을 때보다 조금 떨어진 건 맞아요. 네. 떨어진 건 맞는데 이 경기 대승 때문에 조금은 기세가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죠. 선수들도 네. 조금 더 어쨌건 간에 기분 좋게 토트넘 원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됐고 네. 또 교체 카드도 조금은 한꺼번에 이제 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토트넘도 정말 준비 잘해야 된다. 아, 진짜. 예. 야, 그거 진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이제 진짜 외나무다리입니다. 예. 거기서 떨어지면 사실 이번 시즌 이 두 팀이 바라는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아스널 우승에서 멀어지게 되고 토트넘 4위에서 멀어지게 되고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죠. 예. 이번 주 일요일 밤 10시 달신에서 중계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봐주시고요, 여러분. 그럼 그 경기도 저희가 한번 기다리면서 예. 네,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